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원래는 삼겹살 좋아했는데. 아살람말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투키입니다. 여기는 안국역이고요, 여기서 좀만 가시면은 사찰 음식 체험관이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불교에서 먹는 음식이고요, 이제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불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사찰 음식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무슬림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그럼 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투킴입니다. Today I invite 세나, 이자. So I brought two guests for making temple food today. 와, 안녕하세요. 체험관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해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 간장 요리, 무 왁자지, 연근 파래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사찰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고요. 또 오늘 특별히 할날이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위한 요리. 두부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놨어요. 네. 이거를 기름에 지질 거예요. 노릇노릇 구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맛간장에다가 두부 구운 거를 이렇게 넣고. 간장도 그러면 직접 만든, 네, 거네요? 네, 직접 만든 거죠. 직접 만든 간장. 그러니까 채순물에다가 그냥 마냥 짜기만 한 게 아니고, 네, 건강한 맛이 느껴져요. 네, 네, 네. 간장에서 들기름 조금 넣고 이렇게 이제 조청만 조금 넣을 거예요. 사찰 요리에는 이렇게 조청을 사용해요. 이렇게 두부 간장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 박스. 색다른 맛이죠? 진짜 맛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두부에서 이런 맛이 나지? 엄청 부드럽고. 스님들이 이제 고기 종류를 안 먹으니까 맛있다. 콩에서 영양가를, 단백질을. 네. 그러고 이제 요거를 다져주세요. 우와, 진짜 달아. 그리고 요거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익혀서 밀가루 이 점 이제 조금 붓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기름을 좀 충분히 두르시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띄어 넣으시고 요거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오, 이거는 모양이 이쁘네요. 되게 데코레이팅을 이쁘게, 네, 하셨네요. 네. 되게 특이하다. 이게 완전 베지터블만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 사찰 음식은 안 드셔보신 거죠?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원래는 삼겹살 좋아했는데 제가 개종을 해가지고, 네, 이슬람으로. 아, 네. 아, 저희 삼소식이라고. 네. 웃으면서 먹자, 채소 먹자, 적게 먹자. 아, 오, 다 좋은 거네요. 네, 적게. 배부를 때, 배송 부를 때까지만. 말레이시아는 어때? 많이 먹나? 사람들 다 말랐던데? 음식도 엄청 짜고 달고, 네, 맵고 이런데도, 네, 사람들 살이 안 찌더라고요. 이 차도 말랐어. 근데 심지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도 싫어해. 혹시 실례 안 된다면 혹시, 네, 출가하는 그럼 언제쯤 하신 건가요? 제가 수계년도가 93년도거든요. 조금 됐겠죠? 이제 왁자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로 하는 건데. 오, 무가 엄청 크네. 네. 이렇게 벗겨서 반 자르고, 아, 껍질 먼저 까고. 우와, 진짜 안 좋다. 버섯하고 무하고 들기름에 이렇게 볶을 거예요. 냄새 너무 좋아.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와, 일단 비주얼이 일단 장난 아닙니다. 네. 맛이 없었어요. 간장을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볶은 다음에 물을 넉넉히 자박이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끓을 동안 이렇게 덮어서. 이게 많이 줄어들 때까지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조청을 좀 넣고. 설탕은 많이 쓰지 않아요. 아예 안 쓰는 건가요? 네. 건강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단맛도 설탕 안 쓰고. 괜찮아요? 매운 거? 네, 잘 먹어요. 네. 이찬은 매운 거 잘 먹어? 네.
어, 나만 못 먹네. 어때요? 아, 괜찮아요? 어, 이거 아스탄프다스? 네. 그런 아, 맛이 아스탄프다스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매, 엄청 맵게 먹잖아. 네. 터키도 맵게 먹어? 엄청 맵게 먹어. 아 진짜? 그럼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겠네. 빵빵 먹었어? 먹어? 와, 나 그거 먹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달려. 똠양꿍, 똠양꿍 나 엄청 좋아해. 나도 엄청 좋아하는. 어 진짜요? 네. 오 동남아 가셔야겠네. 아 이렇게 완성. 우와 데코레이션. 네. 그림도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음식을 저희가 다 만들었고요. 어 너무 기대돼요 지금. 불교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뭐 따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오관계요. 오관계. 네.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개성으로 만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식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만들어진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다는 그런 계속이에요. 저희 이슬람에서는 비스밀라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 음식이 어, 저희한테 오기까지 감사함을 항상 표시하면서 비스밀라. 눈으로 먹는 음식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 양념 맛이 아니고 네. 그 본연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네. 혹시 터키랑 말레이시아에는 불교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있잖아요. 터키는 아예? 한 명도? 한 명도 없을걸요? 영상 보고 내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야? 어, 나 불교인데. So how was today? So it's a bit different than the Korean food I know, but it's really delicious. I like that a lot. The whole food because it's so different than jjimdak or kimchi jjigae like that. It tastes I think it'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food and the message of Buddhism. Yeah.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ake care and be safe. So, alhamdulillah. So, wassalamu alaikum. Bye.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부 음식 없어? 아예 없어. 그럼 뭐 먹어? 우리는 고기 많이. 고기? 아. 샐러드 항상 있어. 아, 그래서 케밥이 나왔나? 고기랑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 'Ti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